전남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공립중등교사 정원과 신규 선발 인원을 늘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장서궁 도교육감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농어촌과 도서 벽지 지역의 소규모 학교는 중등교사 수급 부족 문제로 겸임교사와 순회교사가 많은 탓에 이에 따른 피해를 전남 지역의 학생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가 공립중등교사 정원과 신규 선발 인원을 배정할 때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